자, 이제 우리 민법이 다 끝났고요.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왔죠. 민사특별법에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총 5개고 6문제니까 일단 각각의 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요. 한 개의 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한두 문제, 나머지 부분에서 한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게 정리할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나오는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민사특별법을 정리하면서 이 핵심 요약 강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적용 범위죠. 일단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업무용 건물이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 뭐냐에 대해서 일단 기억할 것이, 첫째,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대장에는 그 건물의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적혀 있는 용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예를 들어서 당구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한다. 만약에 원래 그 건물이 사무실이었는데 주거용 건물로 개조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 주거용 건물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또그 건물 전체가 다 주거용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 임차인이 자연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임차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법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인이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입니다. 2년을 보장하고 있죠.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2년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2년을 임차인이 거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1년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이제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요건은 만료 전입니다.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유임대인은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은 만료 전 2월까지, 나가겠다,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돼요. 여기 과거는 1월이었거든요. 근데 2월로 개정됐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는 만료 전 2월까지 임대인이 나가라 또는 임차인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자, 이렇게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물론 이것도 임대인이 2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6월부터 2월 사이에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이미 차인이 만료전 2월까지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는 자동으로 갱신되고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다. 다만 임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게 되면 통지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된 임차권이 뭐죠? 소멸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자, 그다음 이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 임차권도 마찬가지죠. 다만 주택 임차인이 임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길 날,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은 정확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잘못을 취득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게 뭐가 정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확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동호수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는 거죠? 집원만 정확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길 날 대항력이 취득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니까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주택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못 나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 양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양도인인 전 소유자의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길 날 대항력이 취득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한 이길 날 다음 0시, 다음 날 0시죠. 새벽 자정이죠. 0시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그 이길날 0시가 더 빠르면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임차권 소멸되지 않고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경매가 진행되면 이 주택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길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건이죠. 과거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주택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행사기간인데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죠. 자,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한번더 하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만료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요. 자, 효과인데 일단 이 계약갱신 요건은 한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 2년은 보장이 되고 한번더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4년이 보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계약갱신 요구회를 통해서 계약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물론 이것도 임대인이 2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의미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뭐 하는 거죠? 종료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죠. 다만 차임감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갱신 요구로 계약갱신이 되면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도 일종의 형성권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이익이 분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죠.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은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쌍방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네 번째,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죠. 조심할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을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로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규정인데 여기는 전부 또는 대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그럼 뭐가 돼요? X하게 돼 잘못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두 가지 사유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죠.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되냐면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자, 밑에 이 두 가지 사유는 한번 읽어보셔 눈에 익히 두시고 외우지 마시고, 요거죠.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합니까? 계약 체결 당시다. 그 다음에 철거하거나 재건축은 어디요?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요 일곱 가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좀 눈에 익히시면 되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덟 번째죠.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없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내용이고요. 자,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경우죠. 여기서 임대인 속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 임대인의 부모, 임대인의 직계 비서, 임대인의 자식이죠. 그래서 부모나 자식이나 자신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 8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8호 사유로 인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은 이사를 가겠죠? 다른 데 이사 가서 살고 있는데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목적주택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살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이사 갔더니 보니까 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중요합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살 거니까 거부하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세를 줬어요.
이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적으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몇 년치죠? 2년치입니다. 세 번째,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런 거죠.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하고 차액의 2년치하고 또 임차인 입증한 손해액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고 나오면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면제권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뭐까지 갖추면요?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하는 거죠.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 없죠. 그럼 결국은 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따로 기억할 거죠.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액 청구에는 제한이 없고요. 증액 청구에 대해서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또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게요.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지켜주는 거죠. 따라서 주택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요?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 목적물을 발환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주택 임차인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리할 것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인 반환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고요. 물론 만약에 이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던 사람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없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게 되면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은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새로 이사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보증금 등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임차인의 사망입니다. 자, 임차인이 만약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주택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사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받게 되고요. 만약 이런 게 싫다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는데,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민법상 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